안녕하세요. 플레디스 걸즈 황금 미무경원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 오랜만이에요. 너무 오랜만입니다. 제가 시연이랑 예원이의 방송을 챙겨봤었는데, 나는 떨지 말고 잘해야지 하면서 연습을 좀 해봤어요. 근데 많이 떨리네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머, 시작했네요. 댓글을 봐보겠습니다. 정원아, 보고 싶었어. 저도 보고 싶었어요. 황금 경원. 맞아요. 황금 경원입니다. 하이.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시네요. 하, 예쁘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어제가 2017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일이었잖아요. 네. 전국에 계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이제 먹고 싶은 거 다 드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놀고 싶은 거 다 노시고, 자고 싶은 거 다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다 붙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마치 좀 예뻐지지 않았나요? 마치 저처럼. 그러면 이것부터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아, 2016년이 이제 두 달 남았는데 올해 이룬 점과 앞으로 이루고 싶은 것들은 뭐예요? 벌써 두 달밖에 안 남았네요. 올해 이룬 점은 아마 제가, 저희가 완전체는 아니지만 위 뮤직비디오를 찍었잖아요. 그 뮤직비디오를 처음 찍어봤다는 것이랑 저희가 방송이랑 공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났다는 거, 그리고 9월 10일에 저희가 마지막 콘서트 날 완전체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만났다는 거, 공연을 했다는 게 올해 이룬 가장 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루고 싶은 것들은 빨리 데뷔를 해서 여러분들과 단독 콘서트를 빨리 해보고 싶어요. 거기서 이제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제 피아노 치는 무대를 좀 더 스페셜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은 팬미팅이나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과 빨리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읽어볼게요. 이건 정열의 빨간색. 경원이에게 가장 소중한 것 세 가지를 꼽자면 단, 멤버, 가족, 팬 제외하고 세 가지는 너무 적은 것 같지 않아요? 일단 멤버랑 가족과 팬 여러분들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생각나는 대로 그냥 다 말해볼게요. 일단 광주에 있을 제 강아지 강콩이, 그리고 제 숙소에 있을, 제 침대에서 지금 있을 제가 베고 자는 인형 강쿵이,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작업하라고 사주신 노트북, 또 제가 옷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그림도 가끔 그려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리려고 산 마카라들이랑 크루키북, 그리고 저희가 안무를 하다 보면 동선을 짜는데 그때 멤버들이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짠 동선 노트. 동선 노트도 참 소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팬분들이 주신 편지나 선물들이 가장 소중할 것 같아요. 한번 이쯤에서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원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콩. 귀엽대요. 감사합니다. 저희 콩이 귀여워해 주셔서 감사해요. 콩이. 강콩이도 가족이죠. 맞아요. 저희 막내예요. 저 가족 중에서. 그러면은 다음 질문을 해볼게요. 시현이가 좋아하는 핑크색. 핑크.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 뭐예요? 비법도 알려주세요. 저희가 숙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창한 거는 이렇게 많이는 못하고요. 가장 좋아하면서 잘하는 요리는 라면입니다. 막 많이 기대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소소하게 저희는 라면을 자주 끓여 먹고요. 네, 요즘에는 다이어트를 하느라 많이 못 먹고 있지만 이제 비법도 알려드리자면은 그렇게 특별한 건 없는데 일단은 저희 숙소에 있는 냄비로 물을 두번 반에서 세 번을 담아서 끓여줍니다. 꼭두번 반에서 세 번이어야 돼요. 그리고 물이 끓으면 스프를 꼭 저는 스프를 먼저 넣습니다. 스프를 넣고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이제 라면을 끓이기 시작하는데요. 한 1분? 1분에서 짧고 굵게 끓여줍니다. 그러면은 약간 적당히 짜고 꼬들꼬들하게 끓여져서 약간 저는 그때마다 멤버들한테 칭찬을 듣는 시간이에요. 네, 라면 잘 끓인다고 라면 먹을 때마다 칭찬을 듣습니다. 그래서 라면은 항상 제가 끓여요. 그러면 다음 질문. 6개밖에 콘서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예요? 저희가 콘서트를 했었는데, 콘서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이 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마지막 곡이 위였는데, 그때는 시즌 1 공연이어가지고, 막 이렇게 안무를 했을 때가 아니어서, 이렇게 서서 공연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마지막 후렴구쯤이었나? 그때쯤에 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다 슬로건을 들고 이렇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막,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 슬로건을 다 들고 서게 해주셔서 너무 감동 먹어서 울기는 울었지만 많이 티를 내지 않았거든요. 네. 무대에 내려와서 제가 가장 많이 울었어요. 그때가 아마 올해 가장 많이 울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한번, 댓글을. 스피드왕 강경원. 아, 조금 천천히 할게요. 아, 댓글을 진짜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네요. 아, 맞아. 슬로건이랑 야광봉 같이 들고 계셨었어요. 맞아요. 진짜 그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언니, 천천히 숨을 쉬면서 말하죠. 네, 제가 좀 흥분했나 봐요. 와우. 정말 전화도 많이 빨리 했나 봐요. 다들 빠르시다고 올려주시고 계시네요. 아, 멤버들한테 칭찬을 많이 못 들어? 아니, 많이 듣기는 듣지만, 라면을 끓일 때, 은우와 민경이랑 라면을 특히 많이 먹는데요. 그때마다 칭찬을 유독 많이 해줘요. 계란은 안 넣나요? 저는 저희 숙소에 계란이 없기도 하지만
계란을 넣으면 라면 고유의 맛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란은 저는 잘 넣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을 읽어볼까요? 좀 천천히 해볼게요. 저녁만 되면 항상 메뉴를 못 고르겠어요. 경훈 언니가 저녁 메뉴 추천해 주세요. 저녁 메뉴를 지금이 저녁 시간이죠. 저녁을 드신다면은 오늘 저녁은 삼겹살 제가 먹고 싶어가지고 삼겹살을 드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저희랑 저희 멤버들이 삼겹살 먹으러 가면은 된장찌개를 꼭 추가시켜서 먹거든요. 여러분들도 된장찌개 같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혼자 드시거나 빨리 먹어야 드시는 분들은 편의점, 요즘에 편의점 도시락 같은 거나 편의점 음식들을 잘 나오잖아요, 깨끗하게. 그러면은 또 인터넷에 편의점 레시피 치면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제가 편의점 레시피를 하나 추천을 해드리자면, 이거는 민경이가 알려준 레시피인데요. 그 간장치킨 맛, 감자칩 아세요? 거기에 플레인 요거트를 찍어서 먹으면은 한 처음 두 번째, 세 번째는 긴가민가 하는데 이제 정신을 차려보면은 다 먹었어요. 이게 진짜 처음에는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꼭 드셔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냉동식품도 많이 있잖아요. 냉동식품 중에 햄 들어있는 김치볶음밥 아세요? 거기에 그 라면에 넣어먹는 모짜렐라 치즈 그거를 넣어서 전자레인지 한 3분 30초 동안 돌려서 드시면 이제 제가 편의점에 한창 꽂혔을 때 그거를 꼭 먹었었던 레시피예요. 여러분들도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읽어볼게요. 아, 경원이의 피아노 치며 노래 부르는 모습에 반했는데 최근 팬들을 위해 연습하고 있는 곡이 있나요? 네, 저는 요즘에도 피아노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지금 연습하고 있는 곡은 박화엽이 선배님의 이런 밤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옛날부터 좋아하기도 했었고 이거 뭐 지금 피아노 치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짧게 조금 들려드릴까요? 그러면 한번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참 떨리네요. 잠들 수 없는 이런 밤 혼자가 너무 싫어서 바람이라도 들어오도록 작은 창을 모두 열어놓았어. 후! 여기까지! 네, 앞으로는 피아노 치면서 들려드리고 싶었지만 이게 피아노가 없는 관계로 나중에 꼭 피아노한테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해리포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처음부터 끝편까지 다시 볼 정도로 되게 팬인데 제가 해리포터 테마곡을 한번 쳐보고 싶어서 이렇게 인터넷에 악보를 찾아서 연습을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어려워서 치다가 지금은 못 치고 있어요. 나중에 꼭 연습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질문이 4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이따 갈게요. 경원이 음색 감사합니다. 신비한 동물 그거 봤어요? 아, 너무 보고 싶은데 저희가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 관계로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꼭 보고 싶어요.
감기 조심해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목소리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중충한 색 중 가장 좋아하는 색이 뭔가요? 저는 그렇게 많이 가리는 편은 아닌데 사실 제가 밝은 옷들은 제 피부가 까맣다 보니까 막 핑크 이런 색깔은 별로 못 입거든요. 그래서 우중충한 색들 중에 그냥 우중충한 색들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채색 계열들은 다 사랑합니다. 언제부터 키가 컸나요? 저는 중학생 때도 167 정도였는데 중학교 2학년 여름쯤? 그때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때 키가 지금 키? 그런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예뻐? 저는 황금 미모니까요. 아이, 저 유망하네. 아, 경원이는 다 잘 어울려. 다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네 개밖에 남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목소리가 좋은데 라디오 해볼 생각 없어요? 아, 방금도 목소리 얘기를 했는데 라디오라면은 사실은 제가 제 목소리를 좋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요즘에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요즘에 좀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주변이 좀 없어서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켜만 주신다면 10시에서 12시 사이 라디오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중학생 때 그때 시간대 하는 라디오를 되게 잘 들었었거든요. 이제 새벽에 엄마 몰래 듣다가 엄마 방 문 열고 발소리 들리면은 빨리 끄고 베개에 숨겨놓고 자는 척 하다가 몇 번 걸려가지고 엄마한테 혼난 적도 많아요. 만약에 시켜만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켜주세요. 너무 많이 빨리 했죠. 패션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멤버들과 패션 이야기를 자주 하나요? 패션 이야기를 막 저희가 자주는 하지 않지만 제가 패션에 관심이 있고 요즘에 멤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번씩 이렇게 꾸며야 되는 날 같은 날에는 멤버들이 먼저 저한테 언니 내일은 어떻게 입을까? 뭐 이거 입으면 어때? 하면 제가 정 아니다 싶으면 그건 아니야. 그거 괜찮아.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주는 편이고 이제 다른 날 같으면은 영훈아 여기 사이트 여기 어때? 막 어디서 사면은 좋아? 막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요즘에 이제 멤버들이 패션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패셔니스타가 되는 그날까지. 그러면 한번 두 개 남았으니까 아쉬우니까 읽고 갈게요. 누가 저건 아니다 싶은 옷을 많이 들고 오나요? 저건 아니다 싶은 건 아니고 약간 저랑 취향이 좀 다른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약간 아시다시피 무채색에 좀 어두컴컴한 옷들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예원이나 은우는 약간 다양한 색깔을 많이 입는 친구들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엔 너무 다채롭고 화려한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 예원이랑 우누는. 근데 다
이건 아닌데 이럴 때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요즘 좋아하는 노래나 추천하는 노래는 요즘에 제가 즐겨 듣는 노래를 추천해 드리자면은 제가 박재범 선배님의 신곡이 나와서 드라이브라고 아시나요? 제가 그 곡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리고 싶지만 사실 그 음악들을 제가 잘 못하거든요. 꼭 들어보세요. 꼭 들어보세요, 정말로. 또 코스 하는 건 버릇인가요? 약간 민망할 때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버릇까지는 아니에요. 고칠게요. 버릇까지는 아니고요. 저도 그거 진짜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맞아요. 진짜 좋아해요. 또 뭐를 읽어보면 좋을까요? 이게 렉이 걸렸나? 잠시만요. 아, 멤버들 첫인상 궁금해요. 멤버들 첫인상. 일단은 이걸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연습 처음 갔던 날이 안무 레슨을 하고 있었어요, 멤버들이. 안무 레슨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나영 언니는 되게 키 크고 그때 머리를 이렇게 묶고 있었고 까만 큰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여기는 안무실이고 여기는 보컬실이야 이렇게 시크하게 말해줘가지고 되게 도도하고 시크한 언니구나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민경이는 되게 하얗고 예쁘다. 되게 이목구비가 크잖아요, 민경이가. 아주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은우는 왠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 생각에는 은우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은우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그때도 저희 연습실에서 은우 그때 나시랑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되게 몸매도 좋고 예빈이는 되게 예빈이도 되게 귀엽고 머리가 되게 길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남방 같은 걸 메고 있었는데 핑크색 남방이었나? 그런 걸 메고 있었는데 되게 똑부러지고 되게 잘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예원이 맞아, 예원이. 근데 안무 레슨 때 처음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되게 누가 파워풀하게 되게 잘 추는 거예요, 춤을.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예원이가 춤을 처음부터 제가 봤을 때부터 너무 잘 춰서 첫인상이 정말 쟤는 춤을 잘 추는 애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은우 부분이 끊겼다고 은우 부분만 한번 말하고 넘어갈까요? 은우의 첫인상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멤버들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고, 몸매 되게 좋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멤버들 중에서. 그 당시에, 제 기억에. 그리고 은우가 되게 밝고 되게 귀엽네 하고, 솔직히, 예쁘게 생겨서 노래를 그렇게 잘할 줄 몰랐는데 노래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한번 남은 두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출석 번호 2번이었던 적 있어요? 아, 예, 제가 또 이름이 강경원이다 보니까 1번을 많이 했는데요. 많이 하진 않고 항상 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생인 지금까지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1번이었고요. 아마 그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때 수행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1번이니까 1번을 많이 처음부터 하니까 제가 수행평가 같은 거 맨날 해가지고 저도 다른 친구들 하는 거 보고 하고 싶고 처음에 하기 싫었는데 그래서 뒤에 보노 친구들이 되게 부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 이름이 좋아요. 아 그리고 대학생 때는 출석 번호가 제가 1번이니까 네. 출석 부르기 시작하면은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뒷번호인 친구들은 출석 부르다가 들어와도 잘하면 인정을 해주시잖아요. 저는 이제 출석 부르기 시작하고 들어가면은 꼼짝없이 지각이어가지고 하지만 지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읽어볼게요. 먼 곳에서 올라와 연습생 생활하면서 있었던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나요? 마지막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먼 곳에서 제가 광주 출신인데 이제 저보다 더 멀리 해외에서 온 결경이나 일라 같은 친구들을 제가 광주에 같이 데리고 갔던 적이 있어요. 먼저 결경이는 작년 가을쯤에 저희가 쉬는 날이 생겨서 다들 이제 집에 갔는데 결경이가 혼자 숙소에 남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광주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광주를 내려갔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전라도 이렇게 결경이 온다고 투어를 다 짜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경이랑 같이 담양의 대나무도 보러 가고 이제 무등산에 그 닭볶음탕 그것도 같이 먹고 계곡에서 놀기도 하고 그때 아마 저도 결경이 때문에 무등산을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그때 둘이서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잠도 같이 자고 해가지고 더 돈독해졌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리고 일라는 좀 최근인데 올해 같이 갔었어요. 일라도 숙소에 혼자 남게 돼가지고 같이 광주에 내려갔는데 그때는 제가 광주의 시내를 투어를 시켜줬어요. 같이 밥도 먹고 이제 옷도 같이 사고 이렇게 작은 인형 같은 거 기념품도 같이 맞추고 했었어요. 네, 그때는 1박 2일 정도 같이 있었는데 그때도 일라랑도 얘기도 많이 하고 일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그런 것 같았어요. 아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 멤버들 다 데리고 광주 투어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때도 또 끝나면 얘기해드릴게요. 네, 질문이 끝이 났는데 시간이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0분이 돼버렸네요. 어떡하지? 그러면은 질문을 조금 읽어볼까요? 빨리 실시간 질문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언니의 최근 취미는 아까 소중한 거 세 가지 말씀드릴 때도 있었다시피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해서 최근에 마카 같은 걸 사고 그림 이제 그리는 걸 많이 하고 있어요.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꾸준히는 못하고 틈틈이 하고 있지만 열심히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꼭 보여드릴게요. 또 말씀을 드리면 무대에 오르기 전 멤버들이랑 하는 구 같은 거 있나요? 아, 그 예원이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했다시피 저희가 하는 구호가 있는데 이제 한 무대에 올라가기 한 3분? 2분 정도 전에 꼭 해요. 네. 작게 할 때도 있고 크게 듣는데 아, 저 혼자기 좀 민망한데 네. 잘하자! 잘하자! 잘팅! 하고 하는데 잘하자! 잘하자! 잘팅! 그겁니다. 영훈이가 저 방송에서 말했다시피 저희는 잘하자 잘하자 잘하팀 그걸 합니다. 하, 이제 방송을 한 지 30분이 돼버렸네요. 이제야 좀 긴장이 좀 풀린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좀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 오늘 너무 빨리 해버렸죠. 이제 다음 제 다음 방송도 있으니까 오늘은 제 개인 방송이었고요. 제 개인 방송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요즘에 날씨가 너무 추운데 패딩이나 두꺼운 옷 꼭 챙겨 입으시고 머플러랑 장갑 저는 귀찮아서 잘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아프면 안 돼요.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감기 조심하시고 지금까지 플레디스 걸스 황금 미모 경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안녕.